그 부품들하고 그 다음에 USB에 대해 USB 그리고 하드 드라이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우리가 일단 집에서 쓰는 컴퓨터들은 여러분이 뜯어보질 않아가지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정도도 거의 모르고 그냥 사가지고 인터넷 서핑이나 이런 것만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선교지를 간다든가 아니면은 외지에 나가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고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파트를 사다가 갈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 기초 시간이니까 기초적인 지식만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은 항상 대처를 해가지고 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 기초를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든다고 전시가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는 일단은 뭐가 필요하죠? 컴퓨터? 우리가 일단 조립을 한다고 생각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케이스가 필요하죠? 컴퓨터 케이스. 예, 케이스. 케이스도 이제 뭐 소형 사이즈가 있고 중형이 있고 대형 타워가 있고 세 가지 종류인데 보통 중형 정도를 많이 쓰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라든가 해가지고 와트수가 이제 틀리게 몇 와트를 쓰느냐 뭐 자녀들 같이 게임을 많이 한다면 와트수가 좀 많아야 좋겠죠. 아무래도 자 일단은 케이스가 필요해 컴퓨터는. 자, 그 다음에 케이스가 있으면 케이스 안에다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컴퓨터 보통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를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요. 대 컴퓨터를. 일반 컴퓨터들은 굉장히 대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대 컴퓨터를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얘기가 아마 대 컴퓨터에 대해 가지고 거의 얘기를 할것 같아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캐논을 거의 주로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거의 델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컴퓨터 안에 제일 중요한 게 하드 드라이버죠. 그냥 일반적으로 하드 드라이브 하는 거, 하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하드 드라이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더보드죠? 중요한. 마더보드. 그리고 네 번째. 여기에 마더보드에 낄수 있는 CPU가 따로 붙겠죠? 전 시간에 뇌라고 그랬죠, CPU는. 그 다음 다섯 번째, 메모리. 케이스, 하드 드라이브, 마더보드, CPU, 메모리.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파워. 파워 서플라이. 이렇게 구성이 되면 여기에 이제 CPU에 여기에 들어가는 CPU를 사면 여러분들이 직접 조립할 때는 CPU를 사면은 뭐 CPU 안에 따라오는 것도 있는데 일단 CPU 탑에 쿨링 장치가 있는데 쿨러가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하나가 완전히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여기에 넘버 세븐에 뭐가 필요하죠? 그래픽 카드가 필요해요.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죠? 네. 그러면 일단은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서플라이는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이 외에 뭐가 이제 인풋 디바이스가 뭐가 필요합니까? 마우스.
키보드. 그렇죠? 밖에 이제 할 수 있는 건, 그 다음에 여기에 프린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사오면 마우스하고 키보드는 같이 따라오게 돼 있죠. 프린터는 이제, 개인이 구입을 하셔야 돼요, 프린터는. 뭐, 앱스를 쓴다든, 뭐, 캐논을 쓰든, HP를 쓰든, 여러분이, 이제 그건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되죠. 예. 이렇게 되면은 컴퓨터 한 대가 완전히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케이스에 제일 먼저 우리가 달아야 될 게 뭐예요? 케이스를 따로 사가지고 달아야 될 게 일단은 처음에 파워 서플라이를 달아야 되겠죠. 파워 서플라이 달고, 그 다음에 마더보드 달고, 마더보드에다가 CPU 달고, 메모리 끼우고, 그 다음에 쿨러 달고, 자, 그렇게 하면 거의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자의 선을 갖다가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죠. 파워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드 하나 달고, 그리고 그래픽카드 마더보드에다 꽂고, 그러면 컴퓨터가 다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에 이 내용물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컴퓨터에. 근데 여러분은 일단은 컴퓨터를 사가지고 뜯어볼 그런 저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거의 인사이드에 뭐가 들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뜯어보라고 할 저거는 아니지만은, 만에 하나 뜯어본다면은 한번,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컴퓨터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케이스라고 그래요. 컴퓨터 케이스. 케이스에 보면은 뭐 USB 단자를 꽂을 수 있는, 이제 USB 같은 경우는 안에 선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 꽂죠? 마더보드에다가 이렇게 마더보드를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마더보드에 CPU하고 쿨러가 꽂힌다고 그랬죠. 마더보드에 보면은 이 밑에 CPU가 거기에 꽂혀요. 이렇게 CPU가 있는데, 뇌라고 그랬죠, 전 시간에. 이 마더보드 자체에 이걸 꽂게 돼 있어요, 꽂게. 이렇게 꽂으면, 잠깐만요. 자, 이 마더보드를 보면, CPU, 보통 마더보드를 사면 거의 이것은 같아요. 네? 보통 이렇게 같은데, 이 CPU를 갖다가 코너에, 여기에도 마크가 찍혀져 있고, 여기에도 마크가 찍혀져 있어요. 점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똑같이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한쪽이 모서리가 코너가 틀리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고, 잡고, 이걸 잠궈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 쿨러가 위에 열을 식혀야 되니까 이 CPU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요즘은 뭐 수냉식으로 나온 것도 있고 이 쿨러도 이게 지금 이건 올드 마더보드이기 때문에 쿨러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량에 맞는 쿨러를 사다가 끼워주면 돼요. 그때 어느 마더보드는 따라오는 게 있고 안 따라오면 마더보드만 사면은 이 쿨러를 구입을 직접 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CPU 위에 이 쿨러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이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쿨러가 올라가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뜯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네 개의 길로 돼 있는데 이게 전 시간에는 델 컴퓨터 같은 경우는 뱅크가 첫 번째 게 제로, 그 다음에 이쪽 거 두 개를 껴야 뱅크가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색깔로 이렇게 구별해 놓은 같은 경우는 한 쌍씩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두개 껴도 작동을 하는데, 델 컴퓨터 같은 데 이렇게 같이 끼면은 안 돼요. 따로 1번과 3번에, 첫 번째 1번이 아니고 첫 번째는 무조건 뱅크 제로예요. 제로. 제로로 시작해. 제로, 1, 2, 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뱅크 제로, 제로는 제로에다가 하나를 끼고, 그 다음에, 숫자로 따지면 3번에다가 두 개를 껴주면 되겠죠. 이러한 메모리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껴주면 돼요. 메모리를 낄 때에는 분명히 홈이 있는데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기 때문에 이 마더보드 상으로 육안으로 이렇게 볼 때에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끼우게 돼 있어요. 여기 딱 끼우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 홈이 맞아요. 절대 홈이 안 맞으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눌러주면 딱 소리 나고 올라왔죠. 여기가 TV. 그러면 끝난 거예요. 메모리까지. 그리고 빼실 때는 팁을 좌우로 제껴주고 빼면 돼요. 그 대신 정전기를 안 타게 조심해야 되겠죠. 정전기를 타면 이 칩이나 이런 데 손상을 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더보드는 웬만해서 고장이 안 나게 만들어요. 굉장히 오래 쓰면은 뭐 나갈 수는 있겠지만 거의 고장이 안 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절대 마더보드는 웬만해서 고장이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게 CMOS 배터리라고 하는데, 컴퓨터를 키면 킴과 동시에 어디로 가죠? 전원이 딱 켜지면 CMOS 여기에 가 가지고 얘가 모든 저거를 지정을 내려주는데, 배터리에 그 우리가 처음 CMOS를 갖다가 세팅을 해주면 이 파워 배터리에서 걔를 보존을 시키기 위해서 리차지블 배터리라고 하죠, 이거 뭐라. 근데 얘가 그 메모리를 우리가 시켜놓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미세한 배터리만 있어도 이것을 지켜줘요. 근데 이 배터리가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컴퓨터 키면 메시지가 나죠. 배터리 로우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오래 그래도 계속해서 사용하면 나중에는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F1을 눌러서 뭐 F2 눌러가지고 셋업을 들어가라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컴퓨터의 데이터고 이게 체인지가 되어버려요. 옛날로 넘어가 버려요. 지금 뭐 2000년 9월 뭐 며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CMOS 여기 안에 그게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게 배터리가 나가면 싹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느 분들은 마더보드 CMOS에다가 패스워드를 걸어놓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패스워드를 잊어버리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때는 배터리를 빼가지고 뺐다가 1분 있다가 끼면은 요 속에 있는 메모리 됐던 게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 패스워드를 넣어놓으신 분들은 배터리를 뺀과 동시에 그 기억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작동을 할 수 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여기에다 걸어 놓는 게 아니고 윈도우 자체에다, 윈도우 프로그램 자체에다 패스워드를 걸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거의 이 패스워드는 쓰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케이스는 케이스는 아까 우리가 구경했듯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케이스는 똑같아요. 그립이나. 그래서 조립할 때 조립을 한다거나 할 때에는 이 마더보드
항상 옆쪽 사이드에 보면 이렇게 핀을 꽂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매뉴얼을 보시고 여기다 갖다가 USB 꽂아주고 펜 라인 꽂아주고 하면은 작동을 해요. 파워를 켰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파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달아야 할 게 파워 서플라이예요. 파워 서플라이. 파워 서플라이는 밖에서 선을 연결해 가지고 컴퓨터에 전원을 주기 위한 공급 장치죠. 파워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다는 데는 이렇게 생겼어요. 뒤쪽에. 뒤쪽 위쪽에 보면 바람이 나오는 데 있죠. 그 팬이 더 뜨거웠기 때문에 팬이 돌아 가지고 바람을 이렇게 내줘요. 뭐 노트북도 똑같죠. 요런 구멍에다가 이제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 네, 이런 구멍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섯 개 정도의 스크류를 갖다가 재면은 쉽게 탈부착이 가능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운드 앞에서 헤드폰을 낄 수 있는 잭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 꽂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USB 꽂는 라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아까 마더보드에다 꽂는다고 그랬죠? 네. 그렇게 이제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드 드라이브를 달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게. 컴퓨터 앞쪽에 보면은 케이스를 열면은 거기다가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넣어가지고 다는데 예전에는 이 하드를 갖다가 여기다 달아가지고 썼는데 요즘은 뭘 쓰죠? SSD. SSD라고 해가지고 USB 메모리를 개발을 해가지고 굉장히 하드 드라이브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개발을 해가지고 SSD 삼성께 제일 좋아요. 그걸 갖다가 여기에다가 하드 드라이버 대신 달아가지고 사용하면 컴퓨터, 늦은 컴퓨터들은 굉장히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현재에, 일반 하드 드라이브, 뭐 노트북도 똑같고, 일반 컴퓨터도 똑같은데, 이 하드 드라이브를 여러분 컴퓨터 속에 다 이걸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나오는 컴퓨터 이런 것은 이 반만하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얇은 플라스틱 케이스 속에 들어있는 USB 메모리 같은 그런 재질로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작게 나오는데 이 공간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하드 드라이버에다 달고 여기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똑같이 예전 거고 하나 저기 프로그램이 그대로 넘어가게 다 넣을 수가 있으니까 만에 하나 여러분 컴퓨터가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 어떤 분들은 나는 컴퓨터 산 지가 한 1, 2년밖에 안 되는데 컴퓨터가 늦어요 하시는 분들은 바꿔볼만 해요. 근데 나중에 SSD에 대한 장단점을 이제 후에 이제 얘기를 해주겠는데 이 하드 드라이버도 장단점이 있어요. 제일 무난한 하드 드라이버는 잘 나가지도 않고 그냥 쓰기에는 좋은데 단지 속도가 늦다는 거. SSD는 요즘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데 그것도 수명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 그 대신 이것은 수명이 뭐 제조사에서는 100년을 주는데 자 과연 이걸 우리가 100년까지 쓸 수 있을까요? 컴퓨터가 올드돼서 안 쓰겠죠. 네. 이건 굉장히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충격을 세게 주면은 나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컴퓨터를 조심해서 다루시는 게 좋아요.
자, 이게 이제 하드 드라이버, 리셋 스위치, 파워 스위치. 앞에서 보면 하드 드라이버가 파워 탁키만 반짝반짝하고 그 하드 드라이버 도는 그린라이트 보일 거예요. 그게 요것들을 껴줘야 그게 나타나니까 여기에 보면 단자에 보면은 파워 스위치, 리셋 스위치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 핀에다가 꽂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쉬워요. 컴퓨터는 고장나는 게 없어요. 거의 그렇게 만들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 이거 고장났어 하는 것은 컴퓨터 이게 자체가 고장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깔린 프로그램이 나간다든가 바이러스나 뭐 애드웨어나 이런 게 들어가지고 자기가 쓰는 윈도우가 불끈대는 거지 이 컴퓨터 자체가 고장나는 건 아니라 그걸 말씀드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컴퓨터가 늦어졌다든가 아니면 바이러스 뭐 했다든가 윈도우가 갑자기 뭐 블루스크린으로 변했다든가 하는 것은 컴퓨터 자체의 마더보드나 하드드라이버가 고장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쓰시는 하드드라이버 안에 저장되어 있는 윈도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럴 때는 윈도우를 새로 깔아가지고 쓰면 아무 이상이 없다. 뭐 밖에 나가가지고 컴퓨터 스토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깔아주는데 뭐 45불, 뭐 40불 이 정도면 하는데 여기에서 잘 배워가지고 나중에 집에서 직접 윈도우를 인스톨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굉장히 쉬워요, 요즘은. 예전 같지 않고 업그레이드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컴퓨터를 쓰시던 간에 고장이 나는 게 아니고 윈도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잘못돼서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거지 컴퓨터 이것은 고장이 나는 게 아니다 웬만해서 자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게 이제 이게 파워 서플라이예요 파워 서플라이인데 여기는 뜯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나가면은 뭐 이게 나가는 경우는 딱두 가지예요 굉장히 오래 써가지고 노화돼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전기가 집에 나갔는데, 갑자기 전기가 들어올 때 파워가 한 번에 몰려서 들어올 때 가끔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수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간혹 그런 때가 있어서 나가는 경우 아닌다면은 거의 파워가 갑자기 뭐, 새 컴퓨터가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해줘야 될 게, 안에서 바깥으로 에어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지금도 여기 먼지가 이렇게 쌓이는데 이 먼지를 컴퓨터 옆부분을 뜯어가지고 집에 막 에어 이 브러쉬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신 분들은 오피스 디봇이나 이런 데 가면은 캔에 들어가가지고 에어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한두 개를 사가지고 불어주면 돼요. 밖에 컴퓨터 들고 나가지고 나사 풀어가지고 옆면을 딱 뜯으면 다 보여요. 거기에 뿌려가지고 에어로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지가 컴퓨터 파트를 덮고 있으면 열이 나요. 그럼 어떤 컴퓨터는 딱 하고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딱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스타팅이 돼요. 그때는 왜 그러냐? 노트북도 역시 일반이에요. 작은 공간에 먼지가 들어가가지고 CPU나 파워 서플라이나 이런 데 먼지가 앉으면 방열이 돼야 되는데 방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나겠죠. 그러면 그 먼지로 인해가지고 열 때문에 컴퓨터가 딱 하고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부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뜯어가지고 먼지를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뭐 카펫이나 특히 카펫 가지신 분들은 특히 더는데 애들은 또 청소도 잘안 하잖아요 집에 뭐 백금도 자주 오면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에어가 안에서 바깥으로 불기 때문에 앞쪽이나 이런 데로 해가지고 먼지가 들어가 가지고 이 마더보드 자체에 먼지가 쌓여요 쌓이게 돼 있어요 이게 뻘겋게 쌓여요 여기가
그러면 에어도 들어가야 되는데, 먼지가 많이 쌓이면, 어때? 이것도 열받겠죠? 예. 네. 그러다 보면 열이 많이 받아가지고 뜨끈뜨끈해지면 어때요? 나가겠죠, 이것도. 파워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어 하나 캔 하나 사셔가지고, 만 4, 5, 5불 정도 할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고, 품어가지고, 청소를 하면 돼요. 그리고 털이게로 막 털든가 해가지고, 자주, 어느 정도 되면은, 뭐, 자주 해주면 좋겠지만, 자주 해줄 그런 적은 아니고,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청소를 해주면, 어때요? 잘 돌아가겠죠,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아, 저것을, 청소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게 마더보드예요. CPU, 여기다 갖다 꽂고, 잠그고, 쿨러. 그리고 메모리 꽂고, 그리고 여기에 그래픽카드를 꽂고, 그래픽카드도 이제 꽂는 데가, 뭐, 방식에 따라가지고 이게 달라요. 그래픽카드도. 그러니까 자기가 산 마더보드가 방식이 뭔가, 그걸 알아가지고 방식대로 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마더보드를 사면은 거기에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을 읽어보면 여기에 맞는 그래픽카드 방식이 어느 건지 알수 있는데 그래픽카드는 좋은 것을 뭐 TV도 되고 뭐 뭣도 되고 하는 거 좋은 것을 살 HD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높은 사양을 사면 또 영상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뭐 이런 사람들은 미니멈 400불 이상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러고 그냥 집에서 인터넷이나 하고 유튜브나 영화 같은 거 보시는 분 약간 좋은 거 기본에 보통 우리가 컴퓨터 될것 같은 거살 때에는 어떤 컴퓨터는 자기가 사양으로 넣었을 때는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서 껴지지만 아닐 때에는 칩셋이라 해가지고 요 속에 그래픽 카드가 꽂혀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에 그래픽 카드가 꽂혀져 있으면 어때요? 여기 메모리를 뺏어먹겠죠? 같이 공용해서 쓰니까. 그래서 게임을 한다든가, 뭐 학생회도 게임하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메모리를 갖다가 많이 최대로 놓고 그래픽 카드를 좋은 것을 갖다 꽂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뭐 AGP, 뭐 요즘은 AGP, 익스프레스 뭐 해가지고 이름들이 있는데 마더보드에 어느 게 맞는 건지, 익스프레스가 맞는지, AGP가 맞는지 뭐 그것을 알고 매뉴얼을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면 아, 내 것은 익스프레스를 사용한다. 그러면 익스프레스를 하나 사다가 넣고 거기다 꽂아가지고 쓰시면 어때요? 그래픽 연습곡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죠. 훨씬 좋다는 거. 자, 이제 여기가 CPU 꽂는 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게 이제 AMD CPU를 꽂은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죠? CPU에 마크가 돼 있다고. CPU 마크가 여기에 돼 있죠? 꽂는 마크가 이쪽이라는 얘기예요. 보통 보면 여기에 전 부분도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꽂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는 거기에 타이밍 뭐 자동차도 벨트 타이밍 벨트에 점이 있듯이 다 맞춰가지고 꽂게 돼 있으니까. 자 이제 CPU 아까 그 CPU 위에 쿨러가 올라가는 이건 그림이에요. 저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도 마더보드 안에서 돌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먼지가 많이 끼워지겠죠. 블로어를 불어줘야 되겠죠. 네, 그래야 이게 다 날아가니까 먼지가. 근데 여기에 먼지가 끼면 어때? CPU가 열받겠죠. 그러면 딱 하고 나갈 수가 있다. 나갔다 다시 스타팅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청소를 잘 해주는 게 좋다.
자, 이제 메모리인데, 메모리를 갖다 우리가 램이라도 해요. 근데 이제 메모리는, 이렇게 메모리 꽂는 난이 이렇게 있어요. 어느 마더보드, 어느 컴퓨터하고 있어요, 저게. 보통 어떤 것은 두 개, 슬롯이 두 개인 거 있고, 슬롯이 네 개, 여섯 개 이렇게, 있는데, 그 메모리를 아까 얘기했듯이, 한쪽 그 메모리 가운데 홈이, 항상 홈이 있는데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 홈에다가 잘 해서 꽂다 보면 반대를 끼면 안 맞겠죠? 안 들어가요. 절대 아무리 누르고 해도. 그러니까 그 홈을 맞춰가지고 끼시면 된다. 뭐이별 적거 없어요. 컴퓨터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조립을 하시면 컴퓨터는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많이 요즘은 조립해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자기만의 컴퓨터를 예전에는 많이 만들었었는데 요즘은 이 다양성 있게 컴퓨터 제조사에서 그걸 알아요, 걔네도.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찍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것은 스페셜하게 뭐 학생들이 게임을 한다든가 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 쓰는 경우인데 요즘은 거의 컴퓨터를 그냥 만들어진 것을 사는 게 싸요. 스페셜하지 않은. 근데 내가 영상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이제 그래픽 카드 스페셜한 그래픽 카드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파워 서플라이도 뭐, 보통 미니멈 뭐, 350와트에서부터 550인데, 750막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 스페셜이죠? 그리고 메모리도 보통 우리가 요즘 윈도우, 10을 쓰는데, 윈도우 10쓸때 보통 우리가 미니멈 8메가 메모리면 돼요, 8메가. 기본이 8메가가 돼야 되는데, 그 슬롯에다가 이제 바꿔서 끼는데, 보통, 16메가, 32메가 끼는 사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16메가를 추천을 해요. 16메가를 껴가지고 써라. 예. 네. 그죠? 그리고 이제 CPU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쓰는데, 요즘은, 옛날에는 386, 386, 486. 그 다음에, I 시리즈가 나왔죠. 그 다음에, 네. I 시리즈가 나오는데, 요즘에는 I9. 그 다음에 I7. 요즘 집에서 웬만한 여러분 쓰시는 것이 I7 아니면 I5일 거예요. i5 아니면 i7. 최근에 사신 분들은 i7. i7도 이제 거기서 나눠지는데, 몇차 제네레이션이냐. 첫 번째 나온 건 그냥 i7이겠지만, 포스트 제네레이션, 세컨드 제네레이션, 두 번째 나온 세컨드 제네레이션 해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그리고 i5 역시 일반이고, 그 다음에 i3. 그러니까 이것을 i3냐, i5냐, i7이냐, 요즘 최신적으로 나오는 게 i9인데, 이 CPU 모델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 나오는 i7, i5. 이것을 보시고 사셔야 돼요. i5와 i7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컴퓨터가 i7인지 i5인지 그걸 보시면 제 컴퓨터 윈도우에 들어가가지고 시스템에 가서 그 재원을 보시면 CPU가 i7인지 i5인지 그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뭐386, 486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 하면서 386세대, 486세대 하는 이유가 CPU를 얘기하는 거예요, CPU. 이 머리, 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요즘엔 최근에 지금 현재 쓰는 게
i3, i5, i7, i9이네요. 그게 이제 CPU의 모델을 얘기하는데, 이제 스피드 거기에서, 보통, 이제 기가헤르츠로 따지는데, 3.0은 돼야 돼요. 뭐 어떤 것은 2.77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보다 돈을 좀 더 주시더라도, 3기가 이상짜리를 사는 게 컴퓨터는 좋아요. 아시겠죠? 항상 i5를 사더라도 뭐 돈이 비싸다. 그러면 i5를 사더라도 마더보드가 3.0 기가헤르츠짜리. 그리고 메모리도 메가헤르츠가 높으면 높을수록 빠르고 좋다. 네. 뭐 이제 뭐 이거 이렇게 하면 컴퓨터 인사이드에 있는 것은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어느 컴퓨터하고 다 똑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델 이렇게 돼 있는 놈을 보통 귀찮으니까 델 컴퓨터에다 전화해 가지고 오다 할 때 자기가 이제 스페셜로 거기다가 뭘 낄 것인지 그래픽 카드를 하든가 파워속 메모리를 갖다가 뭐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아예 살 때 4기가짜리를 8기가도 넣는다든가 8기가짜리를 16기가도 넣는다든가 거기에 따른 돈만 조금씩 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우스하고 키보드하고 스피커는 따로 주니까 거기서 델 같은 데는 뭐 이것은 스피커까지 3개는 그냥 박스 안에 따로 오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항상 쓰는 컴퓨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죠? 네.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쉬워요. 그냥 어렵게 만들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 자, 이제 하드드라이브 이 명칭은 사실 우리가 굳이 하드드라이브가 어떻다는 걸 알면 되지 이 명칭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네. 전 시간에도 조금 약간은 보았겠지만, 이 하드드라이버는 똑같아요. 저거나 이거나. 이 안에 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자석으로 해가지고 돌게 돼가지고 요게 움직이면서 섹터를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석이 굉장히 세요.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드 드라이버가 다 똑같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속도를 얘기할 때 RPM으로 얘기를 하죠. RPM 속도. 속도는 RPM인데 여기서 5,400RPM이냐 아니면 7,200RPM이냐 여기에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하드 드라이브는 5,400rpm 짜리와 7,200rpm 짜리 두 개가 있고, 델 같은 데에서 나오는 스페셜한 하드 드라이브가 있는데, 그런 건 무지 빨라요. 만 단위로 넘어가요. 그 대신, 어떻겠어요? 굉장히 비싸겠죠? 비싸요. 보편적으로 여러분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하드는 7,200 아니면 5,400이에요. 거의다가. 근데 5,400보다 초당이에요. 초당.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7,200rpm으로 업그레이드 하죠. 윈도우 새로 깔 때 아예 1TB짜리. 이제 테라바이트라는 것은 용량을 얘기하는데 보통 컴퓨터를 사실 때 1TB 정도 이상짜리를 사야지 뭐 예전에 컴퓨터 사셨던 분들은 500기가짜리도 쓰신 분들 있을 거예요. 700기가, 뭐 750기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도 또 컴퓨터 안에다가 노래 세이브하죠? 또 연습곡 세이브해놓죠? 하다 보면 용량이 1TB이 금방 차요. 자, 그러면 1TB 하면
엑스터널 또 하드 드라이버 사가지고 옆으로 껴가지고 또 끄집어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용량이 크면 클수록 약간은 비싸지만 좋다. 용 쓰기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굳이 닫혀있기 때문에 이거 뜯으면 안 돼요, 이건. 뜯으면 하드 드라이버는 고장나는 거기 때문에 충격을 준다든가 뜯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드 드라이버는 그대로예요. 단,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커넥터 하드 드라이버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커넥터들이 있어요. 딴 데는 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는데 뒤쪽에 내 컴퓨터 마더보드에서 여기로 오는 커넥터가 뭐 옛날 방식은 ID 방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쓰는 것은 사타2냐 뭐 해가지고 이제 그핀 방식이 틀려서 이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타 인터페이스 커넥터 해가지고 핀으로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꽂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ID 스타일이기 때문에 핀이 많아요. 이것도 가운데 홀이 있어가지고 딱 꽂게 돼 있어요, 이게. 뒤로 안고 가요. 파워도 역시 위쪽과 아래쪽이 달라서 꽂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파워 커넥터. 전기죠, 전기 꽂고. 그 다음에 하드로 들어가는 SATA 마더보드에서 들어가는 선. 그 다음에 점퍼가 있어요. 점퍼가 있는데 보통 핀이 두 개 이렇게 해서 네 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하드를 컴퓨터 안에서 C, 보통 우리가 쓰면 C인데 이 C를 갖다가 용량이 적으면 하나를 더달수 있고 두 개를 더달수 있고 이렇게 다룰 수가 있어요. 그때에 여기에서 점퍼를 맞춰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점퍼에 보면은 하드 뒤집어도 보여요. 거기에 써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CS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스터가 있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싱글이 있고 이 표기가 돼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보지는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그 거기에다가 플라스틱 요런 거 구멍 뚫린 그걸 갖다가 여기다 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끼워주면 어때요? C로 한개 단일 쓸 때에는 그냥 케이블 셀렉터 사용해도 되고 마스터 사용해도 돼요. 근데 두 개를 사용한다 그러면 현재 쓰는 것을 점퍼를 갖다가 MC로 해줘야, 마스터로 해줘야 되겠죠? 마더보드는 탱크 제로에다가 꽂아야 되고. 자, 근데 이거 귀찮아가지고 난 못 하겠다. 그러면 케이블 셀렉터로 놓고 두 개를 갖다가 연결하면 지가 알아서 찾아요, 얘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해주는 게 마스터와 슬레이브 1순위, 2순위를 지정해 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 점퍼가 여기 점퍼라고 쓰는 이 점, 지금 보이는 것은 점으로 보이는데 그게 핀인데 거기에다가 플라스틱에 이렇게 전기를 통하게 할수 있는 점퍼를 껴주면 셀렉터가 바뀐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하드 드라이버는 딴 게. 굳이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ID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핀으로 돼 있죠? 사타는 이렇게 간단하게 꽂게 돼 있어요. 방식이. 그러니까 예전 것은 이제 뭐 사장돼서 거의 쓰지 않으니까 주워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주워올 필요도 없고 요즘은 거의 안 써요. 맞지도 않고 요즘은. 그러니까
예전 하드 드라이버는 필요가 없어요. 거의 다 저 사타를 쓰기 때문에. 요즘은 사타도 안 쓰는 사람 많아요. 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를 쓰기 때문에 SSD, 더 빠른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에 이게 들어있다 보면 요것을 C로 쓰고 하나, 나 컴퓨터 굉장히 늦어. 할 때에는 한번 그렇게 그 방식을 SSD를 사서 같이 붙여서 여기에 있는 모든 파일을 옮기고 이것을 갖다가 D로 보내면 돼요. SSD를 C로 쓰고. 그게 가능해요. 쉬워요, 그것도. 그러니까, 빠른 것을 갖다가 부팅도 빠르고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좀 내 컴퓨터가 좀 늦다. 그런 사람은 SSD를 갖다 다듬으면 컴퓨터가 빨라져요. 하드 드라이버는 이렇게 종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엑스터널로 꽂아가지고 쓰는 이런 컨버터도 있다는 거. 예.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는 게 이게 지금, 여러분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저기 하드 드라이버예요. 사타 하드 드라이버. 근데 지금 여기 옆에 보시는 거 반절 정도 되는 게 120기가 짜리인데, 이게 삼성에서 나온 SSD라는 거예요. SSD. 속도 차이는 엄청 빨라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은 대세가 이걸로 가고 있다. 좀 가격이 좀 비싸서 그러지만. 뭐, 비싸지도 않아요. 요즘 이거 많이 내렸어요. 한 80불 정도만 사요, 요즘 80불. 500기가짜리. 그러니까 여러분도 컴퓨터가 좀 늦다. 그러면 요걸 사다가 넣고 옮겨가지고 얘를 C로 쓰고 얘를 컴퓨터는 항상 부팅하면 메인 하드가 C예요, C. 여러분 뭐 C 클릭하고 뭐 윈도우 거기다 집어넣고 다 하는 게 모든 게 C예요. 그러니까 C 얘를 쓰고 얘를 D로 잡아주면 돼요. 이건 이제 2.5인치 SSD 노트북용. 노트북도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빼내고 이걸 갖다 집어넣으면 여러분 노트북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하여튼 굉장히 빨라요. SSD가. 단 SSD는 문제가 어느 정도의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그러니까 대용량을 갖다가 그냥 뭐 짜잘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특히 그래픽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은 대용량을 갖다가 막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하면 그 용량이 어느 정도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차면은 나가버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하드 드라이버는 그런 단점이 없다. 항상 넣다 뺐다 해도 아무리 해도 무방한데 그래서 사진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이게 빠른 줄은 알지만 옛날 이것을 저부터도 이걸 써요. 왜? 저게 믿지를 못하니까 지금 언젠가 자꾸 나같이 뭐 대용량을 갖다가 엄청난 용량을 갖다가 막 30기가 40기가 되는 것도 늦다 뺐다 늦다 뺐다 하면 용량이 다 해가지고 언젠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다 날아갈까봐. 그래서 이걸 안 쓰고 저 완전하게 저걸 쓰는데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쓰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일 날아갈 걱정도 없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용량을 움직이기 때문에 날아갈 그런 걱정이 있어서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건데 뭐 집에서 웹쇼핑 한다든가 이런 거 쓰는 분들은 굉장히 빠르고 좋다. 아시겠죠? 네,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SSD의 종류인데 뭐 굳이 여러분이 이 종류는 뭐 그렇게 아실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냥 노트북에 뭐 인사이드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노트북 인사이드 여러분이 뜯으려면 조금 까다로워요. 잘못하면
플렉시 케이블 같은 게 굉장히 얇은 셀로판지처럼 생긴 플렉시 케이블이 하드 드라이브도 연결되어 있는데 잘못 드러내다가 그걸 잘못하면 찢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니까 일반 컴퓨터들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찢어질 것도 없고. 근데 노트북은 초소형 경량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이 케이블을 갖다가 보통 일반 컴퓨터들은 이런 거 아니면 선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런 스타일의 셀로판지 같은 플렉시 케이블은 잘못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쭉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 쓰지도 못하고 그 올 때까지 또 살려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골치가 아프니까 노트북 뜯을 때에는 굉장히 조심해서 살살 드러내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일반 델 컴퓨터나 노트북 얘기하는 거예요. 델 컴퓨터나 일반 이런 PC는 뜯을 수는 있지만은 특히 맥북이나 뭐 이런 것을 절대 집에서 뜯으려고 하지 마세요. 갖다 그냥 맡겨요. 전문집에다 맡기든가 해야지. 그걸 뜯는데 보면 스페셜 툴도 필요하고 뜯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특히 맥북 같은 것은 맥북은 뜯지 말고 전문가한테 돈이 좀 들더라도 맡기는 게 좋다. 스페셜 툴도 있어야 되고 나사가 짜잘한 나사가 엄청 많아요. 제가 그거 뜯어가 누가 고쳐달라고 해서 뜯어가지고 그걸 고치다 보니까 신경질 날 정도예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나사가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몇십 개이기 때문에 그거 뜯는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맥북을 갖다가 고칠 때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비싸게 차지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데에다가 짜잘한 나사가 몇십 개가 나와, 그 뜯으려면 몇십 개가 나와요. 그러면 그 시간하고 이런 것을 모든 걸 종합해보면 그 정도 안 받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거의 다 SSD를 끼는 그 슬롯을 얘기하는데 그건 알 필요는 없고 자 7200 하드 드라이브가 컴퓨터를 딱 킴과 동시에 완전하게 부팅이 되는데 32초가 걸려요. 네? 근데 삼성 SSD로 딱 하니까 부팅이 9초가 걸렸다. 엄청 빠르죠? 벌써 3배가 차이 나잖아요, 부팅 스피드가. 이 정도로 빠르니 SSD를 안 쓸 수가 없죠. SSD라는 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케이스 속에 그냥 칩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냥, 결국에 이 메모리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메모리하고 칩 똑같아요. 이게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 USB는 우리가 꽂았다가 빼면은 어떻게 되죠? 저장이 돼 있잖아요, 데이터가. 근데 이 메모리는 컴퓨터를 켰다가 끄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한 게 USB예요. 근데 쓰다 보니까 하드 드라이버를 저걸로만 빠르고 좋을 텐데 엄청 빠르고 가볍고 실용적인데 해서 USB가 개발이 된 게 바로 이거예요. SSD. 근데 샌디스크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 삼성 것이 제일 좋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이것도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굉장히 비쌌는데 요즘은 100불 안쪽으로 80불, 70불 이 정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가 늦다 하면 사다가 껴가지고 해도 굉장히 좋아요.
아, 연결 방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요런 케이블로 해가지고 사타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워하고 마더보드에서 나오는 줄을 연결을 이렇게 한다. 제일 많이 쓰는 게 현재로서는 사타 방식이 제일 많이 쓴다. 여러분 컴퓨터도 거의 이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지금 현재 이제 뭐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은 다 됐는데, 만약에 하드 드라이브나 이 컴퓨터에 질문 있으면 항상 학교로 전화하세요. 이것을 어느 정도는 할줄 알아야 여러분이 집에서도 응급처치를 할수 있고, 아, 이거, 나 이거 고칠 수 있어 해가지고 고칠 수 이거 몇번 해보면 금방 알아요. 이 컴퓨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컴퓨터는 기계가 고장 나는 게 아니고 윈도우가 나가는 거다. 거기다가 100에 100. 네. 그러면 윈도우 프로그램 하나만 있으면은 USB다 넣고 다니면서 깔아주면 돼요. 깔아주면. 그러면 내가 컴퓨터를 갖다가 뭐한 1년 동안 지금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컴퓨터가 느리다든가 할 때에는 파일을 다 빼놓고 다시 깔으면 돼요. 다시 깔으면 컴퓨터가 굉장히 빨라져.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 뭐 느리다고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아주 오래된 컴퓨터 아니고 뭐 1, 2년, 2년 정도 됐는데 뭐 컴퓨터가 느리다. 그럴 때는 윈도우를 갖다가 파일을 빼내고 별 필요 없는 건 놔두고, 그러고 싹 포맷을 시켜가지고 윈도우를 뉴원을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빨라진다는 거. 왜 그러냐? 자꾸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쓰고 웹서핑하고 하다 보면 찌꺼기가 자꾸 쌓이고 쌓여가지고 컴퓨터가 나도 모르게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딴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스파웨어나 애드웨어나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컴퓨터를 늦게 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컴퓨터를 포맷을 시켜가지고 새로 깔면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 자, 여러분이 이 컴퓨터를 이제 다 배우면 이제 영상 작업하고 하는데 영상, 하다가도 컴퓨터가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죠? 빨리 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진하고 영상하고 컴퓨터하고 그렇게 가르치게 된 거예요. 오늘은 뭐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USB에 대해서 여러분, 뭐, 한두 개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집에나, 뭐, 주머니나, 뭐, 거의다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세 개씩 가지고 다녀요. 근데 이게, USB도 굉장히 다양해요. 핀으로 된 것도 있고, 단자, 이렇게 노출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개인 저거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화일이나 중요한 거를 이렇게 넣고 다니잖아요, 거의 다. 근데 안에를 이렇게 뜯어보면 메모리 하나 이렇게 들어있어요. 달러. 그리고 칩몇개 없어요. 자, 그러면 USB는 어디가 중요해요? 요 앞부분이 중요해요, 앞부분. 그러니까 물에다 빠뜨렸다. 그러면 빨리 빼가지고 닦고 그냥 말려요. 놔둬요. 막 일주일, 이주일 놔둬요. 그냥. 그렇게 하면 거의 다 살아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요런 단자 노출형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인터페이스가 자꾸 닳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거 청소도 해줘야 되고 그래요. 또 지우개 같은 거 이렇게 청소해주기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일 그냥 이런 단자 노출형보다도는, 커넥터 스타일. 이런 커넥터 스타일이
굉장히 유리하고 좋다는 거. 그냥 뭐 저거 먼지 쌓이고 하면 그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데, 여러분도 그냥 중국제 이름 없는 거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그 어느 날 갑자기 홀라당 날아가고 하는데, 그래도 킹스톤이나 샌디스크나 뭐 이런 뭐 펜이나 이런 거 조금 그래봐야, 요즘은 이게 무지 싸요. 옛날 같았으면 굉장히 비싼데, 요즘은 막 64기가 정도 가져도 그다지 비싸지가 않아요. 20불 정도면 사니까. 옛날에는 그게 막 한 100불 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예전 같지 않고 굉장히 슬로우가 됐어요. 이제 좀 있으면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장돼서 없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뭐 앞으로 쓰다 보면 사장돼서 없어지겠지만, 일단은 현재로서는 제일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화일을 옮긴다든가, 영화를 가지고 간다든가, 음악을 넣는다든가 해가지고 사용, 아직까지도 제일 무난하게 하는 게 USB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USB, 다음 시간에 USB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USB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